두 번째 이야기는 해병 육료단 포병 부대에서 내려오는 전설의 레전드 염소 귀신이다. 보가 있는 곳에만 나타나는 이 존재는 보병 부대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손님이다. 이야기는 해안을 따라 배치된 해안포 중 하나에서 시작된다. 해안포가 배치된 거점은 각기 특유의 번호를 부여받는데 부대원들은 이 번호를 따라 포 수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유독 한 거점의 포 수입 상태가 늘 양호하더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혼선이 생겨 순번이 꼬인 것이 아닌가 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 방치해 두어도 늘 한 곳의 거점만은 포의 수입 상태가 좋더라는 것이다. 간부조차 이 일을 기이하게 여겼으나 내심 좋아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 상황 중 거점으로 경계 근무를 나간 근무자들이 거점에 진입하면서 야밤에 누군가 해안포에 달라붙어 수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오래된 민자 무늬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간부인 줄로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불러도 대답 없이 수입에만 열중하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몸은 사람이 돼 얼굴은 염소의 얼굴을 가진 기괴한 존재였다고 한다. 그 존재는 포를 수입하면서도 팔꿈치 밑으로는 움직임이 없어 섬뜩함을 느끼게 하는데 수입에만 열중할 뿐 별다른 해코지는 없다고 한다. 처음에는 해안포에 달라붙어 보병의 일거를 떨어주던 이 존재는 어느 날은 자주포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등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한다고 한다. 어떤 날은 힘에 부치는지 자신을 발견한 사람에게 함께 포를 수입하지 않겠냐고 묻는다고 한다. 여기서 날이 밝을 때까지 수입을 돕지 않으면 화가 난 얼굴로 노려보는데 자신에게 눈을 떼지 않고 보면서도 계속 수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몹시 무서워서 돕게 된다고 한다. 포병계 우렁각시로서 포 수입이 싫은 포병 부대원들의 강력한 염원이 실체화되어 나타나는지 이 존재를 목격한 인원이 속출하기도 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병장 때 동기가 겪은 일이다. 시기가 정확히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주에 1박 2일 병영도 편을 촬영했기 때문이다. 당시 화기 중대가 산꼭대에 있는 TOD 장비를 운영하였는데 중대 전체가 야외 훈련을 나가면 본부 중대가 일을 맡게 된다. 다들 이 근무를 기피했던 것이 산을 타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점으로 올라가면 카메라와 같이 생긴 TOD 장비가 있고 그것을 오락실의 조이스틱과 같이 생긴 것으로 좌우로 조절하며 해안을 감시하게 되는 TOD병이 송출되는 화면을 보고 부유물을 컨택한다. 근무자들은 보통 조이스틱에 모나미 펜을 꽂아서 자동으로 뱅글뱅글 돌게 만든 뒤 취침하는 것이 관례였다. 또 이 거점에는 부유물을 좀더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한 니콘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돌리면 백령도 시내가 보이게 된다. 가끔 무료한 근무자들은 이 망원경으로 시내를 구경하기도 한다. 특히 빌라 쪽에 좋은 구경거리가 있나 보는 것이다. 동기도 이 망원경으로 시내를 둘러보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연히 보게 된 빌라의 가장 위층에서 불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옆집도 함께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더란 것이다. 처음에는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겼나 싶다가도 내심
간첩이 신호를 보내는가 싶어 계속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자 후임 근무자를 불러 보여줬더니 후임이 자세히 살펴보는 아는 누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란 것이다. 그래서 동기가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창으로 언뜻 사람 그림자가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이 꺼졌다가 켜질 때마다 그림자의 수가 조금씩 늘더라는 것이다. 동기는 처음에는 사람인지 긴가민가 했지만 그림자가 사람이 움직이는 모양새와 너무 닮아서 결국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그 그림자들은 마치 단체로 춤을 추듯 팔다리를 막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클럽 분위기를 내면서 노는가 보다 하면서 관심을 접었는데 그 후로도 한참을 들여다보던 후임이 문득 그러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동기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후임은 한마디 하는 게 저거 바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기가 다시 확인해보자 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치 머리가 긴 여자들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였다고 한다. 이후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섬 안의 귀신들 회담이라도 한 것 아니냐며 웃어넘겼지만 백령도에서 근무한 사람이라면 알만한 이야기다.